아무튼 그랬더니 아니요, 저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하고 내가 확인하는 거는 항상 전화해서 오늘 얼마 벌었어? 뭐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 왜냐면 내 가게 일하는 아가씨가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벌면 좀 내가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그런 것만 물어봐. 그리고 이거는 속마음인데 돈벌이가 잘 돼야지 내가 목소리를 낼수 있어요. 뭐 언니 가게인데 뭐 아가씨들이 돈벌이 되든지 안 되든지 뭐 목소리 못 낼게 뭐가 있어요 하실 분들도 있는데 일하다 보면 내 목소리를 내가 낼때 내가 아가씨 눈치를 안볼순 없어. 이거는 장사를 해보시면은 알아요.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내가 코로나 때그 많은 아가씨들을 다 챙길 수는 없었어.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그때. 모두를 살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기적인 판단이지만,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때. 선택을 해서 6명만 제가 챙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들을 뭐 내버려 두거나 그러진 않았어. 뭐 월급 제때 줬고 뭐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월급을 제외한 뭐 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내가 뭐 땅팔아 당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6명 챙기는 것도 진짜 버거웠어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채널에 때 아닌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광고 단가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받으니까 후려치기 당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나는 그게 필요하니까 하긴 해야죠. 왜냐면 나는 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난 내가 광고를 한 돈을 만 원짜리 하나 가져간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서 내가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광고를 해주지만, 이 광고가 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난그 광고에 돈을 만 원짜리 하나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광고도 전부 다 이 사람들 앞으로 다 해주고 했죠. 근데 좋은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혜택이 뭐였는지를 모르더라고. 나중에는 뒤에서 안 좋은 얘기 막 들리고 하니까 진짜 그때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현타가 와도 나는 할 도리 했으니까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김스님, 사람이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 고마워하지 않더라고. 진짜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 같다고 하잖아. 내 마음 같지 않아. 진짜 내 마음 같지 않고, 과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어떤 한 아가씨한테 7천만 원이란 마이킹을 뭐줄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주는 게 나는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줘가지고 여기 일을 시켰는데 진짜 배은망덕하게 코로나 끝나고 갈데 있다고 술좀좀덜 먹어라 그러 잔소리 한마디 했다고 휙 가버렸어요. 마이킹도 안 갔고. 근데 그 마이킹을 난몇 년째 쪼개서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15만 원씩, 3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받아갈 걸요. 진짜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송에 다 말하지 않았잖아, 그죠? 여러분은 이제 안 거잖아. 이걸 이런 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로 많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 나도 이 언니는 세고 신기 있고 뭐저 그러니까 뭐 철두철미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도 당해요. 그때 나뭔 생각을 했냐면, 진짜 철없다.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전화를 못고 그런 생각? 두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내가 이 장사를 접었으면 접었지 두번 다시 그 사람이랑 일할 일은 없겠다. 뭐이 생각?
마지막을 봐버렸어, 내가. 마지막을 봐버렸죠. 이런 말을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어떤 생각을 요즘 많이 하냐면, 사람이 이제 지난 일을 회상을 하잖아. 아, 이랬고, 이랬다. 이제 나도 이런 삶을 안 살아야 되겠다. 아, 뭐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수 있겠다. 오해가 될수 있겠다. 이제 나도 이제 회상이란 걸할거 아니야. 돌이켜보고.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처음에는 고마워하는데, 고마움을 딱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냐면, 고마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손님이랑 뭐 시청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어떤 시청자분이랑 뭐 친해져서 이제 반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가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리고 내 개인 사생활을 침범을 하고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가 돼버리는 시청자와 손님이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지금 이게 누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팅도 이상하게 찍찍거리고, 그러면은 나는 그 채팅을 보면서 쌩 까야 되고, 뭐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뭐 흘러가 버리는 사이가 돼버리고, 아가씨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내가 하는 행동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 하다가도 이게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호구처럼 보는 것 같고, 막 그래. 제가 사실 요즘에는 이런 고민에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맞아. 호의가 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 멀리해야 되죠. 근데 그것조차 분간이 안 가요, 요즘엔. 진짜 분간이 안 가요. 이게 내 눈이 멀어버렸나 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지금 내 눈이 멀어져 버렸나 봐요. 오키는 지금 나랑 테니스를 치러 다니면서 이제 19일 날 방송에 나올 거잖아, 이 친구가.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이제 예전보다 눌러져 있고, 좀 예의가 좀 발라져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틈을 안 줘요, 제가. 오키한테. 이만큼의 틈도 안 줘요. 반말이라든지, 반말로도 나한테 혼을 진짜 많이 났어요. 얘는 담배를 필 때도 나한테 허락을 맡고 펴요. 언니 담배 하나 태울게요. 이렇게. 허락을 꼽혀요. 내가 얘랑 다니면서 내가 꽂히지 않게 하기 위한 내가 길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 되게, 웃기시는 예의 바르시네요. 그런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나랑 다니면서 많이 변한 거예요. 그 선은 내가 지키게 만든 거야. 근데 저 친구랑 나는 상하관계가 분명하니까 이 선이라는 걸, 얘, 넌이선 너무 많대. 이선 지켜라.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가게 아가씨가 많잖아. 그러면, 랑이가, 얼추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끝발도 있고, 근데 랑이가 어느 정도 선을 살짝 넘어버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만만하지 않은 상대니까. 하은이도 마찬가지야. 려운이도 마찬가지. 티카도 마찬가지. 가비도 마찬가지. 만만하지 않은 상대란, 거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이 친구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한번 참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새로 들어온 막내 친구들과의 그런 인간관계는 나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내가 불편하기 싫기 때문에 애초에부터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나만의 논리인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나만의 논리야. 그래서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세번 참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난 아직도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예요. 난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대가리가 다 커서 지금처럼 내가 만약에 예, 우리 공연이 10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좋은 공연을 보고, 그럼 여기가 더 입소문이 날 테고, 이런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안 해요. 내가 이거 설득할 자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머리가 다 커 있었기 때문에 난 절대 못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박살이 나버리고 지금 그때 있던 친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탁소 그때 그 원년 멤버로는 절대 지금 이 가게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거는 솔직한 내 마음이에요. 나도 옛날 영상 보면 이때는 이랬지 알지. 근데 나는 그때 이 처해 있는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